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해볼 거는 바로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도해먹이나 먹방 같은 거를 이것저것 리뷰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이상한 음식들, 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본 JJ가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을 한다면 어떤 게 1등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32강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귤밥, 밥 위에다가 귤을 갈아가지고 뿌려. 그 다음에 멸치를 올려가지고 먹어. 나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귤이라는 것도 익히지 않으면 밥이랑 섞어 먹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뚝배기 넣어갖고 같이 조리를 하면은 은근히 맛있을 것 같아. 고추 김치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에다가 고추를 막 그냥 무채랑 김치 넣고 깍두기 넣고 케이크를 먹는다라. 빵이랑 김치랑 먹으면 은근히 맛이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워낙에 맨날 이상한 걸 먹으니까 이 정도 별로 안 이상해 보여 있는 거야. 귤밥 가겠습니다. 더 맛 없어 보이는 걸로. 자, 삼겹살 빙수. 이런 빙수 진짜. 아 근데 심지어 수요미식회에 나왔어? 수박 샌드위치. 얘들아 수박 식빵 먹어봤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그냥 식빵이에요. 이건 맛있고 괴상한 걸로 갑시다. 삼겹살 빙수 이상하다. 따뜻하게 구워놓은 고기를 차가운 거랑 같이 먹는다고?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 스파게티 도넛이 음식 조합이 아니고 그냥 스파게티를 뭉쳐놨네. 이렇게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차가운 스파게티라고? 나 식은 거 잘 먹어요. 이게 오이고 이게 파인애플이고 민트잎이 여기 들어갔어. 그래서 민트 초밥. 아씨 괴상하다. 당연히 이거지. 아 민트 초밥은 근데 상상만 해도 좀 먹기 싫은데? 돈가스 파인애플 냉면 이건 맛있어요. 나 돈가스 냉면 먹어봐. 이미 먹어본 음식들이 있네. 파인애플 한 덩이 더 들어간 것 뿐이지. 냉면에 막 사과 같은 거 썰어서 주시는 데도 있잖아. 맛있거든. 파인애플도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딸기라면? 아무튼 딸기라면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 이거는 그냥 지가 그냥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기만 한 것 같은데 위에다가? 자 민트 초코 붕어빵. 이런 것까지 나왔어. 이거는 솔직히 그냥 민트초코 잼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빵이랑 먹었을 때 안 어울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빵밥.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야. 근데 빵밥은 모르겠는데 빵면은 맛있어. 피자 위에다가 불닭볶음면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토핑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먹어? 민트초코 붕어빵은 있을 법해. 워낙 요즘에 민초 많이 나와가지고. 진정한 밥버거.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햄버거를 반찬으로 먹고 꽃갈콘도 반찬으로 먹어. 아 근데 먹을만 할 것 같은데 햄버거에 밥이면은. 자 그리고 쌈장치킨. 아 진짜 멕시카나 치킨 신메뉴로 쌈장치킨이 있어? 아 진짜 신메뉴로 있네. 심지어 광고 모델 아이유님이셔. 쌈장치킨은 그럴싸하잖아. 치킨에 원래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막 이런 거 묻혀서 먹잖아. 진정한 밥버거 가겠습니다. 유자 아메리카노 대 브로콜리. 유자 아메리카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메가커피에 꿀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맛있거든요. 유자청 같은 거 놓으면은 또 달달한 것도 있을 거고 괜찮아. 브로콜리 피자 너 가자. 넌 뭐야? 김치붕어빵 대 바카스 아이스크림. 바카스 아이스크림은 먹어봤어요. 김치붕어빵 가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먹어본 게 있지 여기서? 김치 초콜릿. 김치 초콜릿 구할래다 못 구했어. 만약에 이걸 구한다 그래도 먹을 수도 없어. 땅콩버터밥? 아 뭐야 이거. 피넛버터랑 밥을 섞어 먹는다고? 피넛버터랑 밥을 섞어 먹는다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치냉. 치킨에 냉면 이거는 맛있어. 케찹 바나나. 아씨. 아 옛날에 누가 김치랑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도해먹 김치 특집 땐가? 개맛없어. 아 그런 걸 먹으라 그래갖고. 일식 피자. 피자 위에다가 초밥이랑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 장담할 수 있는데 피자 위에다가 밥 올려 먹으면 맛있어요. 나 어렸을 때 피자에다가 케찹을 뿌려서 그 위에다 밥을 올려서 먹어. 그러면 배가 두 배로 불러. 그러면서 맛있어. 번데기 라면. 라면에다 그냥 번데기 넣는 거야? 맛있을 것 같은데 고소해가지고. 그냥 비주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못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가위바위보! 어? 아 번데기 라면. 우유밥! 아이스크림 라면. 우유밥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먹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밥 위에다가 체다치즈를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먹어.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라면은 뭐냐? 이거는 그냥 그 버리려고 그냥 모아놓은 거 짬뽕 아니야? 짬뽕? 오 요거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라면. 오이 마요 토스트?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야채빵 같은 거 먹어도 그 마요네즈 위에다가 오이 올리고 햄이나 막 이런 것들을 싸잖아요. 치즈, 오이, 소금, 후추. 소금 후추까지 간을 하면 맛이 있지. 자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 찌개. 김치찌개에다가 튀김 넣어서 먹으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좀 더 맛없을 것 같은 건 얘.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 시리얼이 달기만 해가지고 오히려 짭조름한 맛이랑 바다의 냄새가 싹 나면 난 맛있을 것 같아요. 생크림 짜장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거 못 먹을 것 같다 이거는. 단짠 좋아하라고? 냉면 국밥 맛있어요! 나 먹어봤어! 냉면을 다 먹은 다음에 도토리묵을 슈퍼에서 사오세요. 길다랗게 썰어. 육수 남은 거에다 딱 넣고 그럼 묵사발이야. 거기다가 김치 같은 거 한 줌 딱 넣어. 그런 다음에 김을 싹 찢어가지고 딱 넣어. 그런 다음에 밥 딱 말아. 묵사발에 밥 말아먹고 개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침 나온다. 초콜릿 우동은 뭐야. 이거 당연히 이거 이상? 이게 진짜 있는 음식이야 근데? 김치 밀크 쉐이크. 이게 진짜로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같은데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오이 크림치즈겠죠?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둘 다 비슷한 느낌이야. 상큼함을 갖다 준 거야. 느끼하고 달콤한 거에. 근데 밀크쉐이크는 시큼함까지 같이. 둘 중에 더 이상한 거는 김치 밀크쉐이크다. 이제부터는 극강의 매치! 아, 오이 파인애플 민트 초밥 대 오이 마요 토스트. 이거는 그나마 어떤 맛인지 상상이 가고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오이랑 파인애플이랑 민트 초밥, 아보카도랑 계란도 아니고 오이랑 파인애플.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김치 밀크쉐이크 대 아이스크림 라멘. 난 이게 더 이상해. 김치 밀크쉐이크는 그래도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라면이 있는데 애기가 아 나 라면 안 먹는다 그랬잖아 아이스크림 이래가지고 아 새끼 시끄럽네 이거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먹어 임마 그러고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줬어. 그래갖고 애가 이렇게 먹다가 아이스크림도 맛 없어 에이치 그러면서 먹던 라면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던진 그런 비주얼이야. 그냥 콘까지 던졌잖아 이거. 자, 딸기 라면 대 초콜릿 우동. 아, 둘 다 괴랄합니다. 아, 근데 초콜릿 우동은 생각해보면은 달콤함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국물에 싹 스미면은 달짝지근해지는 그냥 느낌. 아, 근데 둘이 이건 좀 어렵다. 딸기 라면도 눈 딱 감고 먹으면 은근히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딸기에 라면 국물 스미면. 초콜릿 우동 가겠습니다. 자, 생크림 짜장면 대 케찹 바나나. 자, 번데기 라면 vs 빵밥. 빵밥이 토핑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없는 걸로 보자면 나 빵밥. 땅콩버터밥 대 브로콜리 피자. 와, 따마 어렵다 이거. 안에 불고기 있으면, 그러니까 안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땅콩버터밥은 마가린밥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 고소하면서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브로콜리 피자는 색깔이 그냥 초록색인데 이거 뭐야? 곰팡이 난 거야? 빨간색의 흔적이 있는 걸 봐서 토마토 소스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튼 브로콜리 피자 가겠습니다. 김치붕어빵 대 삼겹살 빙수요. 어? 야 이거 돌리기 못하니? 나 방금 뭐 잘못 눌렀는데? 어쨌든 뭐 다 이상해요. 그냥 가자. 8강! 삼겹살 빙수 대 오이 파인애플 민트 초밥. 나는 괴랄한 건 삼겹살 빙수. 자, 생크림 짜장면 대 빵밥. 지금 채팅으로 생크림 짜장면이 맛있어서 유명하다고. 그러네? 자, 진정한 밥버거 대 브로콜리 피자. 나 브로콜리 피자. 아이스크림 라멘 대 초콜릿 우동. 이 콘이 없었으면은 초콜릿 우동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콘을 통째로 퐁당해버렸어. 가자. 4강 삼겹살 빙수 대 아이스크림 라멘. 와 이거는 어렵다. 기름이 있을 텐데. 브로콜리 피자 대 생크림 짜장면. 브로콜리 피자. 자 마지막 결승전 승자는 바로 삼겹살 빙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JJ 삼겹살 빙수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가 않네요. 기름이 굳어서 저 얼음과 함께 섞이면 어떤 느낌일까. 싸늘하다. 삼겹살 빙수 진짜로 팔어? 삼겹살을 잘 익혀서 토핑으로 만들어서 삼겹살 빙수를 만들었다. 얼음 위에 잘 구워진 삼겹살과 팥, 장아찌랑 채소를 들어 얹은 뒤 무화과 소스를 뿌리면 완성되는 간단한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해먹에서 이 최악의 음식 특집 4강까지 올라간 음식 4개를 직접
만들어서 먹던 있는 거 사서 먹던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